선생님이 조회수를 많이 빨았던 김건희. 아유 그만하자고. 김건희 양부인. 야 거기는 거기는 아니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. 이게 왜 논란이 많냐면 아무튼 그래요. 아무튼. 아무튼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야, 그냥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. 야 지금 영부인이야. 아니 이분이 지금 논란이 엄청 많거든요. 너 진짜 많은데. 너 진짜 나 달려 들어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. 아니 들어가진 않으실 거예요. 왜냐면 나쁘게 얘기하는 건 없으니까. 나빴지.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보여드릴게요. 지금 뭐 제2의 뭐 최순실이다 뭐 해갖고 꼭 해야 되겠네. 옆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. 땀나잖아. 뭐 무당이다 뭐 최순실이다 뭐 제2의 최순실 아니냐 막 이런 논란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.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? 이 사진에 보시면 네 봐봐요. 안 보여. 줘봐. 노안 노안이 아니라 이 아이 지금 그 사진 때문에 논란이 많거든요. 뭐 이거 저기 현충원에 헌화하는 건데 이게 왜 모르겠어요. 그것 때문에 뭐 제2의 최순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당 아니냐 막. 아 여기 뒤에 여자들 두 명 뭐 이렇게 가방 들고 오는 친구 지금 뭐 뚱뚱한 여자 뭐 이런 친구들? 네 무당이라고 여기가? 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. 야 이 논란이 정말 김건희 여사는 정말 화제거리가 많구나. 별것도 아닌 게 이게 다 논란이 되네. 아니 이 뒤에 있는 친구 이 뚱뚱한 친구가 무당이다 이거야? 네 사진으로만 본다면 무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. 끼는 다분하니까. 그러니까 우리 뭐 우리 같은 제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 여자를 보고 무당이라고 했다는 거지. 아니 아니 많은 사람들이. 많은 사람들이.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. 그래갖고 진짜 무당인지. 무당이 봤을 땐 무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. 아 근데, 진짜?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. 끼가 다분하고 물론 이 친구 뭐 집안으로도 뭐 누군가 위쪽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정도가 무당이라 그러면 이 친구 못 불리는 무당인데 못 불려야 돼. 근데 이 친구가 뭐 더군다나 영부인하고 있을 정도면 못 불리는 친구라면은 무당이 아니겠지. 내가 봤을 때는 우리하고 좀 화려한 쪽은 분명히 맞는데 무당은 아니야. 내 단언하는데 이 친구가 무당이라면 말도 안 되지. 그리고 여기 가방? 이 가방 든 여자는 종교적으로 기독교나 크리스탄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무당 아니지. 가방 들고 고개 숙인 여자.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연구. 그리고 뭐 여기 남자들은 뭐 경호원일 거고. 그러니까 그 사진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됐어요 지금.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. 집에 그냥 가만히 청와대에 가만히 있고 나가오지도 말고 꺼나러 와서 이렇게 사진 찍히고 이러니까 또 뒤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무당이라고 또 이러고 얘기가 이슈가 되는 거 아니야. 가만히 계셔야 된다니까. 그냥 사저에 아니면 청와대 그냥 고개 푹 계시지 뭘 이렇게 허나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그래. 이 친구는 단언하는데 무당 아니야. 무당이 아니다? 내가 봤을 때 나는 정말 일반인들보다 난 개인수도로 제자들 거를 더 잘 보는데 이 친구는 무당 아니야. 분명히 기운은 많이 가지고 있어. 그리고 집안에 우리 같은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이 친구 자체가 무당은 아니야. 이 친구가 만약에 무당이라면 엄청 잘 부리겠지. 영부인하고 같이 있는데 그렇잖아? 그런 그 정도 사이즈 아니야 이 사람. 그리고 단언하는데 무당 아니야. 기운은 가지고 있지만 무당은 아니라고 봐. 다른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 친구를 갖다 무당이다 했으면은 그분들 견해도 맞겠지만 내 생각은 그래. 이 사람이 무당이라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못 불리는 무당인데 못 불리는 사람 무당이 어떻게 영부인하고 같이 다닐 수가 있겠어. 무당 아니야. 아니 그냥 집에 계시 아니 그냥 청와대에 계시라고 그래. 아니면 저기 사저에 계시든가 돌아다니니까 이런 거 갖고도 이슈 되잖아. 왜 내 말 안 들어? 나한테 와서 굿도 안 할 거면서. 그만 그만.